여러분, 저는 첫 시간 이제 21년도 대비 이제 3범 이론과 실무 기본 강의이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강의 진행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3범에 대해서 그동안 출제 경향 같은 거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첫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소리 잘안 들리거나 그러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교재는 다 이제 받으셨죠? 이게 좀 이것 때문에 살짝 조금 불편하긴 해요. 되게 웃기죠? 이게 참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 여러분도 많이 불편하실 거고. 우리 처음에 이제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목차 한번 볼게요. 교재에 보면 목차 있어요. 이게 그 챕터 1 들어가기 전에 컨텐츠 부분에 목차가 있고요. 총 우리가 공부할 파트는 6개예요. 그쵸? 6개. 그래서 첫 번째 개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상해보험, 후유장애, 질병보험, 실손, 간병. 총 6개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이제 그동안 제가 OT에서도 그렇고,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강조했던 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물론 4종. 이전에 지금은 이제 신체, 우리 시험이 지금 신체, 그리고 재물, 차량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게 이거잖아요. 신체 손해사정사. 이 안에 지금 3범 과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범 과목은 이제 14년도에 신체 1회가 치러지기 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4종 손해사정사라는 시험의 한 과목이었어요. 주요 과목이었어요. 이 4종 손해사정사는 다른 1, 2, 3종에 비해서 늦게 시험이 시작돼서 2005년도가 최초예요. 최초 3범 이론과 실무를 처음 시험 치르게 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2005년부터 이제 작년 2020년까지 이렇게 지금 시험 치러진 거고, 지금 이제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이때 1회 시험이 치러졌어요. 그래서 현 작년까지 2020년도, 그러면 4, 5, 6, 7, 8, 9, 10. 총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라서 3보험은 7번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험 기출 문제 분석을 해보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된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표준약관. 첫 번째로 표준약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후유장애입니다. 후유장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실손이에요. 실손. 이세 가지. 이세 가지는 매년, 2005년부터 20년도까지 단한 번도 누락된 적 없이 매년 출제된 파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2019년도에는요, 요세개 이외에 나머지 파트에서는 아예 출제가 안 됐어요. 그만큼 좀 요즘 그 시험 추세는 약간 요 중요한 파트 위주로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나머지 뭐 상해, 질병, 간병. 사실 얘는 그냥 버려도 될 정도로 최근에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간병 파트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간병 파트 중에서 치매보험 같은 게 약간 약관 개정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20년 데뷔 때도 막판에 한번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요 간병 파트는 그냥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중요도는 매우 낮은 편이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과목이 많잖아요. 네 과목이나 되잖아요, 2차만. 그런데 너무 막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목매달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사실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사실 저도 공부할 때는 약간 무대뽀 스타일이에요. 전 그동안 공부, 이제 그 손해사정사 시험도 여러 번 치렀지만 되게 공부를 약간 무대뽀로 무식하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강의할 때도 자료 많이 드리고 공부 많이 시키고 어렵게 시키는 스타일인데, 일단 그래도 중요한 거는 얘기해드릴 거예요, 분명히. 무조건 중요하지도 않은데 막 이거 파라고 말씀은 안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파트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하실 때, 중요하지 않은 건 조금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제가 운영 방식은, 저는 말씀드렸죠, 좀 약간 빡세게 스파르타로. 정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자료가 엄청 많아요. 지금은 기본 강의고 책이 얇은데, 밴드에 매일 이제 문제를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1, 2월부터 저는 약간 강의를 쭉 이어서 하면서 웬만하면 자료 겹치지 않게 다 준비해드리는데, 그때마다 양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잘 따라와주신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만약에 중간에 벼락치기로 하시려는 분들은
양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그래도 3범 시험 볼 때만큼은 여러분 시험장에서 아, 3범 진짜 이렇게 공부했더니 좀 쉽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끔 여러분 좀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좀 마음이 그런 거니까 잘 따라주시고 그래서 요 세 파트 이거는 중요하다 항상 잘 아시죠? 이 부분은 항상 중요해요. 항상 나와요. 작년에도 보시면 여기 컨텐츠 앞에 보시면 그 올해 시험 출제 경향을 학습 전략이 있어요. 머리말 바로 옆에 보시면 있거든요. 머리말 바로 옆에 보시면은 거기 출제 경향 표로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그 연도별 배점으로 제가 그렇게 표시해놨거든요. 배점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최근 한번 봐봐요. 20년도. 표준 약관에서만 35점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어떻게 출제됐냐면 약관 내용 그냥 그대로 묻는 문제를 출제되었어요. 요만큼의 뭔가 이론? 그 이론에 대한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뭐 사기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그냥 쓰는 문제? 약간 이런 식으로 계약 해지 제한 사유에 대해서 뭐 6가지 쓰는 문제 이런 식으로 그냥 약관 내용 그대로를 충실히 공부했다라면 쓰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3보험 표준 약관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질병보험에서 그리고 간병보험에서는 아예 문제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상해보험 파트에서도 여기 15점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 상속 파트라서 약간 기본 표준 약관 개념에다가 약간 얹어진 형식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는 파트 위주로 잘 따라와서 이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이도. 난이도도 이게 항상 매년 사실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19년도에는 모든 분들이 당황할 정도로 실손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때는 처음으로 그 다수보험 비례 방식 계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실손에서 그 보험 상품을 두 개를 해놓고 비례 보상하는 그런 문제가 처음 출제가 됐어서 이때 굉장히 그동안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을 했었고 또 19년도에 요거 이외에 또 하나 자살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요거는 이제 왜 당황스러웠냐면 3보험이 사실은 그동안 다른 뭐 자동차 보험이나 책임근제에 비해서 판례 혹은 분쟁이 되는 이슈 이런 것 등이 조금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과목이었거든요. 그냥 약간 암기 과목처럼 인식되어 왔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약관 잘 외우고 반복적인 연습하면은 고득점 가능한 과목이다. 뭐 다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나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판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례 적용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3보험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져 왔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사례형 약간 판례 그동안에 이제 한마디로 보험업계에서 3보험 쪽에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례를 약간 알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만한 그런 문제가 처음 등장을 했었고 사실 근데 여러분 기출문제 앞으로 다룰 거지만 그때 이 19년도 문제를 지금 와서 이걸 보면 사실 출제자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문제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겪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보니까 많이 당황해서 그렇지 지금 보면 사실 별거 아닌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익숙해지는 게 또 무서운 거고 또 모르면은 아는 것도 되게 당황해서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 강의 이후에도 어느 정도 여러분 기본 이런 습득 되시면은 조금 사례형 문제 그리고 실무에서 이슈되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다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봐두시면은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좀 중요한 파트 위주로 좀 잘 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20년도 시험만 봐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원래는 8월 초에 치러졌어야 하는 시험이 9월 말로 이제 늦춰졌어. 대략적으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측면이 한 두 달가량 늦춰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다들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 많아진다고 절대 공부 더 많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압박감이 점점 좀 심해지고 저희 강사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강생분들이 되게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되게 추측도 엄청 많았어요. 이제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향후에 아마 이제 카페 같은 것도 가입할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할 텐데 카페에서도 그렇고 여러 뭐 실무자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장돼서
난이도가 막 엄청 막 말도 안 되게 높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었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었는데 결론은 시험이 너무 평이하게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정말 어렵게 준비하신 분들은 너무 허무한 거죠. 그리고 조금만 실수한 것도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인 것 등은 해놓고 조금 그 이외의 것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들은 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어려울 거를 대비해서 굉장히 어렵게 또 공부를 시켰는데 제 입장에서 좀 허무하더라고요. 시험이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게 나오고 약술 위주로 나와가지고 좀 허무한 시험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좀 불이타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써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게 남은 건 당연히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것 등은 잘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잘 따라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뿐이잖아요. 뭐 앞으로 모든 강의는 주 1회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평일은 여러분이 혼자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참 이게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공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밴드를 운영을 하면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11월부터 이제 기본 강의 진행하면 시험 보기 직전까지 주말 제외하고 빨간 날은 저도 좀 쉬고 싶으니까 그날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퀴즈 형태 혹은 일반 문제 형태로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작년에 밴드 운영하면서 가입 순간부터 정말 끝까지 거의 매일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 답안을 작성해 주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물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확신합니다. 그분들 중에 거의 80, 90% 이상은 합격하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이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3번 말고 다른 과목들 다 잘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일단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처음부터 막 알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막 올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본 강의니까 매주 이제 진행되는 진도가 있잖아요.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표준 약관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표준 약관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것들 혹은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 약간 그런 것들 좀 뒤섞어가지고 하루에 딱 한 개씩 밴드 문제를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이 책 보고 그냥 지금은 우리가 막 외워서 쓸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운영을 했을 때도 한 거의 5-6월까지는 거의 책 보고 답안 쓰셨어요. 그 어려운 문제 내드려도 이제 책 보고 참조해서 답안 쓰셨었고 그게 이제 시험에 가까울수록 나는 정말 이거 아 지금 책 보고는 쓰겠는데 나중에 막상 내가 시험장 갔을 때 이거를 정말 안 보고도 잘 쓸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시험 닥쳐오면 다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연습하다 보면 그냥 마치 이게 습관처럼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냥 제 말씀을 믿으시고 책 보고 그냥 한번 틀을 잡아보는 연습 해보시고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오늘 오신 여러분들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첨삭해드리고 피드백 해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작년에 몇 개월 동안 그걸 했습니다. 그 매일 답안 올려주시는 분들 일일이 다 답안 체크해드리고 해왔어요. 올해도 꼭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믿고 잘 따라주시고 제가 이제 제 휴대폰 번호를 말씀드릴 테니까 자 요거를 여러분 오늘 중으로 꼭 제가 밴드를 개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이왕이면 이름도 같이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한번 피드백 해드릴 때 이름이라도 따뜻하게 불러드릴 수 있으니까 이름하고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밴드 초대를 해드릴 거고 거기에 당장 이제 월요일부터 하나씩 제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선범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약관 개정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정 사항들은 일단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교재에다 반영을 했고 이제 향후에 혹시라도 이제 주기적으로 뭐 변경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슈가 되는 것 등 혹은 이제 뭐 그 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의외로 자동차 보험이나 근재보험 이상으로 굉장히 실무에서 분쟁되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몰라서 그래서 엄청 많습니다. 하물며 그냥 뭐 암진단비 같은 경우 여러분 암진단비는 정액보험인데 이게 굳이 뭐 분쟁이 생길까 하겠지만 안 그래요. 암보험에 대한 분쟁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뭐 약관 해석이라든지 뭐 K시대 변경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안보험 하나도 되게 분쟁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삼보험도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이슈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판례나 혹은 분쟁례들이 삼보험 관련된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공부해보기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또 밴드에 그 원문이나 이런 것도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공부에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중으로 자꾸 이 내용대로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 OT, 뭐 OT라고 하면 될까요? OT를 간단하게 했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총 6주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챕터는 총 6개이고 6주 과정인데 사실상 간병 파트는 뭐 막판에 그냥 한 번 정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사실 주가 되는 내용 위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교재를 쓸 때 이제 최대한 약관의 언어에 맞게 썼어요. 이제 약관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휘가 되게 생소하고 조금 진짜 이건 우리말인데 우리말이 아닌 것 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약관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약관을 항상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손해사정사는 정말 모든 시험이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 따는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나중에 실무를 할 때도 여러분 가장 많이 약관 들여다보셔야 되기 때문에 약관 언어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개론 부분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기출문제를 몇 개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풀이를 여기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어차피 기출분석은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간의 시험이 어떤 게 나왔었고 혹시 또 향후를 좀 예측을 하려면은 기출을 당연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한번 쫙 풀어봐도 어느 정도 딱 감이 온다고 하는 것처럼 기출은 사실은 중요한데 이제 우리 또 2차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이제 그동안 어떤 시험이 나왔었고 어떤 게 다뤄졌었고 또 연도마다 뭐 난이도는 어땠으며 혹시라도 뭐 어떤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왜냐면 20년도 시험은 표준약관이 기출문제가 재출제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저도 좀 그건 의아해요. 왜냐면 우리 약관에 아직 개정사항이라든지 중요사항 중에서 아직 안 나온 게 되게 많은데 왜 똑같은 거 또 냈는지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를 들자면은 뭐 계약 해지권 제한 사유 2010년도에 나오고 2020년도에 또 나왔거든요. 10년 뒤에 또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사계의형 계약도 2015년도에 나오고 20년도에 나온 겁니다. 5년 만에 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19년도에 부활계약 준용조항 이런 것도 2014년도에 나오고 19년도에 나와서 역시 5년 만에 또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어차피 지금 우리가 시험이 2005년도부터면 거의 한 15년 이상 출제가 된 거잖아요. 중요한 게 다 나왔을 것 같지만 아직 안 나온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조금 강사가 공부할 범위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약간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중요도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저도 좀 사실상 조금씩 더 중요한 거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A급짜리입니다. 말씀드리긴 하는데 공부하실 때는 좀 약간은 그런 쪽은 귀를 닫고 왜냐면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이것만 보게 돼요. B급, C급이 안 나올 거라고 B급, C급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약간 마음이 급해지면 이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여기서 나와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뭐 제 탓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약간 뭐 제 면피용이기도 하지만 공부 많이 시켜드리고 자료 많이 드리고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잘 좀 각오하시고 여러분 각오하고 지금 이렇게 일찍 기본 강의 들으러 나오신 거니까 힘들어도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사실 이제 우리 그 실제 답안지 같은 답안지 있잖아요. 그런 거 미리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쓰셔도 좋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그게 익숙치 않다. 그러면 연습하실 때 이제 그냥 개인 연습장에다가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처음에 부끄러워도 자꾸 이렇게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야 서로서로 또 볼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OT 강의 때도 그걸 잠깐 샘플을 보여드리긴 작년에 운영했던 밴드의 샘플 보여드리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를 올려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요. 근데 뭐 정말 문제가 어려울 때는 댓글이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달릴 때도 있어요. 100명을 단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좀 써야 될 게 많으니까 한 분이 한 4-5장 쓰는 거예요.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매일 쓰시는 분들.
근데 이제 물론 눈팅하고 그냥 혼자 공부해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너무 그 올리는 게 부끄러워 가지고 그냥 개별적인 제 개인 톡이나 아니면 밴드 채팅으로 이제 그 올려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는 부끄러워도 일단은 올려봐라.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올리다 보면 약간 다른 사람이 한 거에 자극을 받게 돼요. 일단은 우리가 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도 320명 안에 들어야 되는 경쟁자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붙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합격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밴드 내에서도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끼리는 약간 그 동기회 같은 게 형성이 돼서 서로 얼굴을 한번 보진 못했지만 댓글 같이 쓰시던 분들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약간 좀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은 이제 좀 서로 부끄럽고 처음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실무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보험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러분이 보험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좀 쉽게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을 거고, 일단 기본 강의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우리가 또 갈 길이 멀고 하니까 이제 하나씩 교재를 통해서 내용 보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잘 짚어드리고, 그리고 기출문제는 이제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기본 강의 때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문제풀이만 하다가는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과목을 접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풀이는 저는 그 아주 기본적인 거 이외에는 그냥 1, 2월 과정에서 제가 별도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요 그 개정사항 때문에 사실 실손 같은 경우도 2015년도 기출을 지금 풀게 되면은 그게 약관이 달라가지고 달라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풀어놓을 때 수정해서 풀어놓긴 했는데 그런 것들 보완해가지고 어차피 1, 2월에 한번 다시 기출하고 이제 약술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다루면서 할 거니까 기본 강의에서는 최대한 기본적인 거 위주로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자,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산보험 개론이고, 이제 이 부분은 산보험 개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표준약관 파트입니다. 표준약관 파트. 우리 시험은 개정 사항이 생기면 개정된 거 이후에서만 나와요. 절대 과거 거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장애도 2018년도 4월 달에 장애 개정장애 분류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021년도부터 이제 시행되는 개정 사항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 개정 사항 이후에서 나온다. 과거의 거는 안 나온다. 그래서 혹시라도 막 실손 개정 사항 뭐 분류된 거 그런 거 절대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두 개정된 것만 나오니까 그것만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산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암기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고, 그 암기 과목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산보험이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하기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공부할 때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덜 복잡해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 산보험 때문에 꽈락 났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실무자분들이 특히나. 왜냐면 이게 그만큼 이해 플러스 암기가 같이 동반돼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실무자분들이 이걸 쉽게 생각하고 약간 조금 우습게 봤다가 정말 요것 때문에 꽈락나서 다른 뭐 자보나 근제는 오히려 점수가 높았는데 이 3번 때문에 꽈락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우습게 봐서는 사실 안 될 과목이다라는 거 너무 처음부터 겁들이는 것 같은데 조금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이제 3범이라는 이 개념, 3범 요거는요, 3범이란 명칭,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보험을 보험업법에서 분류하는 개념이에요. 보험업법에서 업법에서 분류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제 1차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상법에서는 상법, 부사편, 보험계약법이죠. 여기서는 보험을 크게 임보험하고 손해보험으로 구분을 해요. 임보험하고 손해보험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선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험 업법에서 구분하는
개념이다. 산보험은 보험 업법에서 구분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상법에서는 이제 임보험이라고 하면은 계약법에서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사망보험, 원칙적으로는 이건 이제 사망보험. 사망보험 보통은 이제 정액보험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지금 다 정액보험이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게 있어요? 뭐 해상, 화재, 자동차 등등 이런 것들.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 등이 손해보험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산보험 같은 경우는 왜 산보험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요거는 생명보험회사하고 그리고 손해보험회사. 이 두 군데 회사가 같이 겸용해서 영위가 가능한 보험, 겸용할 수 있는 보험.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레이존 인슈어런스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막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듣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게끔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막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는 아직은 안 나와요. 제가 나올 만한 거는 꼭 반드시 말씀드릴 거니까 편하게 지금은 들어주시면 될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이게 생명보험이고 이제 손해보험이면은 산보험은 요 영역인 거예요. 생명보험의 성격도 있고 손해보험도 성격도 있는 그런 보험이 바로 제3보험. 그래서 제3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는 것이다.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또 산보험은 또 굳이 따지자면 이 둘 중에서 어떤 성격을 주로 갖고 있느냐. 이제 임보험적인 성격을 주로 갖고 있죠. 일부는 물론 손해보험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는 이 임보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임보험으로 분류되는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임보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망보험이잖아요. 사망보험. 이거는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사망보험을 판매할 수 있지만 그거는 조건이 붙어요. 원칙적으로는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사망보험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건 뒤에 한번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이외에 이제 임보험은 기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뭐 질병보험, 뭐 상해보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암보험 이런 것 등 그런 기타 보험들은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에서 모두 지금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손해보험에서만 판매를 했지만 지금은 그냥 생손보험에서 다 같이 판매하고 있죠. 실손보험도. 그래서 이제 임보험으로 분류가 돼서 그게 그 이유는 사람의 뭐에 대해서, 신체에 관해서, 신체에 관한 보험 사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산보험은 인보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산보험에 대한 정의를 거기 내용에서도 보시면 첫 번째 의의를 보시면은요, 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걸 여기 지금 명시해 놓은 겁니다. 자,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이라고 나와있죠. 사람의 질병 상해 간병, 사람의 질병 상해 간병, 이렇게 세 가지 이거에 대해서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이제 산보험 안에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산보험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는 나올 건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산보험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지금은 총칙처럼 일단은 개념을 알고 가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쭉 보는 거니까 이 산보험 특징도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닌데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한 번씩 쭉 볼게요. 자, 첫 번째, 피보험 이익과 보험 가액의 부존재죠. 피보험액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기 내용 보시면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는 뭔가 가치를 금전으로 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의 가치는 1억이고 너의 가치는 1천만 원이야 이렇게 산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는 돈을 많이 버니까 1억이고 너는 돈을 못 버니까 1천만 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임보험에는 피보험 이익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계약법 다 공부하시니까 대략 아시겠지만 피보험 이익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험 가액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피보험 이익이 없으니 보험 가액도 설정할 수가 없고 보험 가액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초과 보험 일부분 중복 보험의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험자 대위가 금지되고 있다. 조금 내용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원칙적으로는 보험자 대위가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상해보험의 경우에 한해서 보험자 대위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거는 그냥, 실질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 약관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상해보험의 경우에 한해서 보험자 대위를 허용은 하고 있으나, 현재 약관에서 별도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없다. 찾아볼 수 없다라는 정도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게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타인의 생명보험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무효사유 등등에서도 자주 확인되는 내용이니까 내용을 보면 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그럼 서면 동의가 없으면요 그러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타인의 사망보험이잖아요. 한마디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거. 요게 지금 타인의 사망보험입니다. 약간 구별해야 될 개념은 계약자하고 만약에 수익자가 다르다. 요거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이들을 받는 사람이 다른 거니까 이거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인 거고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거 이게 바로 타인의 생명보험이에요. 타인의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약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이거 잘 구분을 해두시고요.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그 보험사고의 대상의 객체가 되는 게 다른 사람인 것이고 이거는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이 다른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약간 구분해서 헷갈리지 말고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자한테는 또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죠. 그것도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한번 다룰 거예요. 서면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단체 보험 있죠. 단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자가 뭐 대표자가 되고 그 단체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그런 보험이 단체 보험이잖아요. 단체 보험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만약에 그 대표가 계약자이면은 피보험자가 단체 구성원이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피보험자 단체 구성원에게 뭐 사고가 발생되거나 질병이 발생됐을 때 그 실질적인 보험금을 기본적으로는 그 피보험 당사자, 단체 구성원 피보험자가 받게끔 돼 있는데 간혹 가다가 뭐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단체의 규약에서 뭐 대표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체의 규약에 의해서 수익자를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약자로. 네. 근데 요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실무적에서도 조금 분쟁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막상 이제 그 단체 보험 가입해놨다가 사망을 해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려고 봤더니 알고 보니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대표자인 거죠. 대표자가 근데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거 안 되거든요. 규약이 명시된 거기 때문에 법원 가도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한번 업무 진행하다가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단체에 가입되었던 상태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신 거였어요. 젊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산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다툼을 한 5년 이상 했거든요. 5년 이상 해갖고 산재로 인정을 받았어요. 결국에 한 5년 지나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 이제 그 사망 직전에 근무하던 그 회사에 단체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단체보험이 어떤 거였냐면 산재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1억 지급하는 이제 1억 아마 1억이었던 것 같아요. 1억 지급하는 그런 보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게 산재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청구를 했더니 알고 보니 수익자가 대표자인 거예요. 대표자. 근데 그 회사가 그 사이에 망하고 대표자 연락이 닿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법원에다가 여러 가지 좀 그런 여러 가지 정보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에는 사실 그 대표자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보험금을 쉽게 유족한테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약간의 이제 감정이 호소해가지고 협의로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이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당연히 피보험자 하면은 그 당연히 피보험자와 관련이 있는 법정 상속인이 사망보험을 가져가는 게 당연스러운 것 같은데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하게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특성이 여기 지금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담보금지.
이거는 이제 그 행위 무능력자 등에 대한 사망 담보를 금지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 15세 미만자 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5세 미만자 여기 추가로 심신 상실자 또 심신 박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근데 여기 항상 보면 우리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예외사항들. 원칙적인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외사항들이 아무래도 시험 잘 출제가 되니까 우리 왜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지급하는 사유보다도 면책 사유가 조금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지급하지 말아야 될 거에서 지급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예외적인 거 조금 더 눈여겨서 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중에서 심신박약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뭔가 별도의 예외사항을 두고 있죠.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워낙 사회적으로 지금도 보면 차별 대우,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대우. 과거에는 이제 우리 그 청약서 그 보험 가입할 때 질문 사항에도 보면은 거기에 장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신체적 장애, 기능적 장애. 장애 현재 그 피보험자에게 장애 상태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삭제됐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왜 무조건 보험 가입 제한을 받느냐. 사실상 보험자 입장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연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인수에 좀 제한을 둔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그런 것 등이 이제 이슈 차별 대우다라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예 그 잠깐 빠졌어요. 장애에 대한 거는 묻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그런 것 등을 반영을 해서 심신박약자가 만약에 보험 가입을 할 때 의사 능력이 있으면 그때는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중과실 사고 담보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고의랑 중과실이 모두 면책인데 산보험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중과실 사고는 담보를 한다. 고의만 면책이다. 근데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도 확인이 되겠지만 개피수의 고의 사고는 뭐 그거는 절대적인 면책 사유입니다. 절대적 면책 사유랑 상대적 면책 사유 이따 좀 더 구분해서 말씀드릴 건데 고의 사고는 면책이지만 중과실은 담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보상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그 뭐 시험에 이게 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 C급 정도로는 알아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보상 방식 자체가 좀 다양하고 특히나 요즘에는 약간 서비스 형태로 뭔가 이제 그 담보가 아닌 뭐 서비스 형태로 보험 상품에 끼워 팔기처럼 들어가는 그런 특약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보상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담보들이 과연 이 3번 보상 방식 중에 어떤 거에 포함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구분을 하고 가면 좋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정액 보상 방식부터. 정액 보상 방식은 말 그대로 그냥 가입 금액 그대로를 주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그렇죠. 여기서 내용 보시면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사망, 진단비, 수술비, 골절 진단비. 여러분 보험 가입 다 하나씩 있으시죠? 한번 나중에 증권을 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기 전과 후에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도 안 그래도 공부하시다가 증권 봤더니 안 보이는 게 좀 보이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과연 수익자는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뭐 담보가 어떤 게 가입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입한 보험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사망 보장, 암 진단비, 골절 진단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등은 보면 그냥 내가 죽었을 때 뭐 1억. 이거는 뭐 변하지 않은 거죠. 그냥 내가 그만큼 이만큼의 보험료를 내고 이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만큼 받겠다고 약정을 한 거니까 그냥 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어도 사망보험금 1억. 이런 식으로 그 보험 기간 내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따로 기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사망 시 1억 보장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되어 있는 거 뭐 그 이외에도 많죠. 뭐 진단비도 말씀드린 암 진단비 같은 경우도 내가 뭐 5천만 원 가입했다 그럼 암 진단되면 5천만 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정액 보상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준정액. 정액은 정액인데 준정액이래요. 요거는 대표적인 게,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호유장애하고 호유장애, 호유장애 담보, 그리고 입원 입당 등이에요. 입원 입당 등. 입원 입당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른 뭐 사망보장이나 암 진단비처럼 가입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뭐 호유장애, 호유장애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증권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3에서 100%짜리 호유장애 담보다. 그러면 이게 가입 금액이 뭐 1억이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호유장애가 뭐 20%의 호유장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1억에다가 20%를 곱해서 주는 거죠. 정액은 정액인데 특정 비율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당, 입원 일당 같은 거. 일당이 만약에 내가 뭐 질병일 때 5만 원 1일째부터 보상받는 담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만약에 10일을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입 금액만큼 곱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바로 준정액 보장 상품이에요. 가입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특정 비율, 특정 일만큼 곱해서 주는 거. 정액은 정액이지만 이렇게 주는 게 바로 준정액 보상 상품입니다. 정액과 준정액은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시죠? 세 번째는 이제 실손 보상 방식이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실제 내가 쓴 만큼, 내가 손해본 만큼, 실제 손해만큼 보상을 한다라고 해서 실손 보상 방식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공부하는 것 중에서 실손 의료보험이 대표적인 실손 보상 방식의 상품이고, 그 이외에도 요즘에는 실손 보상 방식의 상품들이 꽤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방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실손 비용 손해 담보 중에서는 실제로 손해본 만큼만 보상하는 형태의 그런 담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실손 보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내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만약에 보험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역선택의 여지도 있고 위험,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원래 가장 보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행 계약성이잖아요. 작은 보험료를 내가 매월 한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럽게 뭐 사고든 질병이든 생겨서 뭐 병원비를 1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작은 보험료로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내가 쓴 것만큼 이상의 뭔가 이득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좀 나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과거에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여러분 보험 소송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그 보험 사기 관련된 건데 다수보험에 대한 소송이 제일 많아요. 보험 소송 중에서. 그게 뭐냐,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놓고 예를 들자면 이제 좀 집에서 조금 이제 할 일이 조금 없어지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주부님들이 이제 아이를 다 키워놓고 이제 조금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입원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자꾸 입원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병원들도 요즘에는 그런 게 그나마 이제 심평원과의 관계도 그렇고 문제가 되니까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과거에는 그냥 입원하고 싶다면 입원을 시켜주는 그런 병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을 한 열흘 했더니 뭐 내가 가입한 보험이 한 예를 들어 다섯 개다. 근데 하나에 5만 원씩만 가입돼 있어도 한 번에 하루 25만 원씩 입원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병원에서 쉬고 온 것 같은데 열흘 입원하고 나왔더니 25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용돈 같은, 용돈 이상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악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자꾸만 보험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런 게 과해지다 보면 보험회사에서도 이상한 거예요. 과연 진짜 이 사람이 입원을 해야 될 걸 한 것인가, 정말 그냥 보험금 취득 목적으로 입원을 한 것인가, 그것 때문에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이나 약간 이제 정말 너는 굳이 보험을 이렇게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보험 가입을 했다, 약간 그런 식의 소송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물론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법원에서 피해자 편 들어줬을까요? 보험사 편 들어줬을까요? 그냥 예측해 보시고. 어떻게 아셨어요? 피해자 편 들어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정말 확실하게 이 사람이 사기의 목적인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거는 좀 그 부당이득 편취 목적으로 보험 가입했다라고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자면 피해자 편을 들어주지 않은 사건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보험 가입을 많이 해놨어요. 보험금을 많이 탔어요.
그런데 보험금을 타자마자 보험을 해지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그냥 약간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금을 했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뭐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능력이 돼서 내 돈 내고 보험료 가입해서 보험금 타먹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보험에서는 미치고 팔짝들을 노리시겠지만 약간 그런 소송을 많이 걸어서 이제 나온 판결들을 보면 열에 제가 보니까 열에 한 8~9은 그냥 피해자 승소. 그리고 한 건 정도가 이제 보험사 승소인데 그건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사기다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손보상 방식을 이제 그 왜 실손보상 방식의 보험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기에 좀 멀리 간 것 같은데 좀 그런 비용보상적 보험의 사행계약성 때문에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손보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납입 면제랑 재산보험 납입 면제까지만 하고 조금씩 가면 힘들죠. 그쵸? 힘들어 보여서 납입 면제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납입 면제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납입 면제에 대한 분쟁례가 하나 있어요. 납입 면제가 과연 이게 그 보험금의 일부냐 아니면 그냥 회사의 서비스의 일부냐 약간 그런 것들도 조금 분쟁이 되어 온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딱 정할 순 없어요. 이게 보험금의 일부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이게 그냥 서비스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납입 면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생명보험이잖아요. 생명보험에서 이제 뭐 50% 이상 후유장애 상태가 되거나 암이라든지 뭐 뇌졸중 등의 3대 질병에 걸리거나 그랬을 때는 그 이후에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그리고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납입 면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앞으로 내가 보험료를 이만큼을 세이브하게 되는 거니까 보험 급부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회사 차원의 서비스처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보상 방식 중에 하나다. 급부 방식 중에 하나다. 일단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입 면제도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생명보험사 이외에 손해보험사에서도 뭐 예를 들자면 전체 주계약 납입 면제되는 상품은 아직 손해보험에서는 찾아보기 아직도 있나요 지금 전체 이렇게 지금 상품이 많이 통합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왜 상해랑 질병이 요새 문제가 잘 축적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아까 자 뭐 1,5종 수술비 이런 거 종별 수술비는 과거에는 생명보험사 많은 점유물이었거든요. 생보에서만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손해보험사에서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제 뭔가 그 특별하게 생명 손해를 구분할 수 있거나 뭐 상해 질병을 명백하게 특약을 암 특약이다 이러면 공통된 표준 약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시험에 나오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은 이제 하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첫 시간에 이렇게 조금 개론적인 부분 같이 한번 해봤고 한 3시까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한테 개별적인 문자 남겨주시고 저희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잘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쉴 또 봬요.